자, 2학년 학생 사이에 1학년 학생을 한 명만 세우는 경우를 뭐 A라고 표현을 하고, 6명의 양쪽 끝에 모두 1학년 학생을 세운다를 B라고 표현을 하면, 확률은 A가 발생하는 경우의 수랑 B가 발생하는 경우의 수에서 얘가 공통으로 발생할 수도 있는 거는 빼주고 나서 나누기 전체 경우, 이렇게 하면 우리가 원하는 확률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A 한번 구해봅시다. A는 2학년 사이에 1학년 학생을 한 명만 줄 세운다 했으니까 2학년이랑 사이에 1학년 한명 줄을 세운 얘가 한 명처럼 움직이고, 그 다음에 1학년이 3명이 따로 더 있는 거겠죠. 자, 그러면 이거는 경우의 수가 2학년 먼저 결정할까? 2학년 순서 두 가지. 사이에 들어올 학생 골라야 되겠죠. 중간에 1학년 들어올 학생 고르면 4C1일 테니까 4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얘는 같이 움직일 거고, 남은 한 명, 한 명, 한 명이랑 줄 세우니까 얘는 나열한다. 4팩. 이렇게 될것 같고, 그 다음에 B. B는 1학년 서고, 중간에 4명 서고, 1학년 서는 이런 경우죠. 그럼 4명 중에서 첫 번째 1학년, 마지막 1학년을 결정하니까 앞뒤를 결정하는 경우는 4P가 되고, 중간에 4명은 아무렇게나 서도 됩니다. 그럼 얘는 4팩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A 교집합 B는 제일 끝에 1학년 서고, 고정 1학년 서고, 고정. 그러고 나서 2학년이랑 2학년 사이에 1학년 한명 오고, 얘가 한 명처럼 움직이고, 또 1학년 한명 있고, 이런 형태겠죠. 그러면 중간 거 먼저 결정해 볼까? 중간 거 결정하려 그러면 2학년 위치 여기랑 똑같죠? 2학년 순서 결정하고, 그다음에 중간에 들어가는 학생 한명 결정하고, 양쪽을 먼저 할까요? 양쪽을 먼저 합시다. 양끝 결정은 1학년 4명 중에서 순서 있게 2명을 결정. 자, 이제 얘랑 얘는 줄서 있습니다. 2학년 순서 두 가지. 중간에 들어갈 학생은 1학년 이제 2명밖에 없으니까 2명 중에 한명 골라서 넣을 거예요. 그러면 1학년 한 명이랑 요세 명이 같이 묶어 있는 얘랑 이 둘이 순서 결정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얘를 나열하는 경우는 두 가지. 자, 계산하면 약분할 거니까 그냥 8 곱하기 4팩 합시다. 얘는 4p, 12 곱하기 4팩. 얘가 4 곱하기 3인데 4 곱하기 3 곱하기 2까지 얘둘 해주면 4팩하고 같겠죠? 얘도 4 곱하기 4팩. 그럼 답은 이쪽에서 해도 되겠네요. A 더하기 B 하면 A 더하기 B 하면 20 곱하기 4팩에서 얘를 빼면 되겠죠. 그래서 4 곱하기 4팩 빼고, 전체는 6명 줄 세운다 했으니까 6팩. 그럼 4팩 나누면 6 곱하기 5, 20에서 4 빼니까 16. 15분의 8, 3번.